월급이에요. 월급이 그 정도라고. 저라는 인격체한테 나라가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. 야 루카스야, 너 보니까 너는 내가 봤을 때 노후 대비를 못할 것 같아. 그러니까 네 수입이 얼마를 좀 떼가지고 네 노후를 대비를 해. 이거 좀 들어라. 그럼 제가 대답을 하죠. 아니 괜찮아, 노후 걱정 없는데 충분해, 내가 알아서 할게. 넌 못한다니까. 넌 못한다고. 들어, 들라면 좀 들어. 아니 괜찮다고. 아니, 네가 뭔데. 아니 괜찮다니까. 가라고, 하라고. 아니 가라고, 하라고. 너 재산 압류. 이게 국민연금이에요 여러분. 그래서 저는 그 제도 존재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. 돌려받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. 화폐 가치가 녹아내리는데 여러분 그거 3, 40년 후에나 돌려받잖아요. 근데 그때 화폐 가치 어떻게 돼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? 화폐 가치가 어떻게 돼 있을 것 같냐고요. 40년 뒤에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. 40년 전 회사원 월급 얼마인지 아세요 여러분? 13만 5천 원이었어요 직장인 월급이. 13만 5천 원 여러분. 일당 아니에요. 요즘 일당도 좀 빡센 데 가면 그거보다 많이 받죠. 많이 주는 데 가면 15만 원 이렇게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. 월급이에요. 월급이 그 정도라고. 여러분 화폐 가치가 얼마나 꼬라박았는지 보이시죠? 국민연금 그거 양아치라고요. 그거 양아치예요. 그거 돌려받는 거 아니에요. 그거 기쁜 마음으로 내지 마세요. 경계를 하세요 항상 국가에 대해서.